기본인 화음이죠.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에 화음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화음들을 통째로 배제시킨 음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음이 있기에 음악이 듣기 좋은 것인데 왜 애써 화음들을 없애면서까지 작곡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화음들을 배제시킨 음악인 무조음악과 이런 무조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인 12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양음악사에서 19세기 말은 한마디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9세기 초중반을 향유하던 강렬하면서도 달달한 낭만주의 음악을 벗어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었죠. 낭만주의의 연장선 위에 본인들의 국가 정체성을 섞어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한편 프랑스에서는 모원 악상을 통한 인상주의 음악이 꽃피웁니다. 다른 쪽에서는 바로크나 고전주의 음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신고전주의까지 나오는 등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오고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존까지 있었던 음악이란 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점에서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음 기법은 이러한 기존 음악의 탈피라는 흐름 속에서 출발합니다. 1920년대에 발표된 작곡가 아놀드 셴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조성이 없는 음악, 무조음악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잠시 조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장조 아시죠? 도를 으뜸으로 시작하는 장조의 음계로 도레미파 솔라시가 기준이 되는 음계입니다. 어려운 이론은 다 차차하고 조성에 관련된 요점만 보자면 다장조에서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도가 중심인 으뜸음이 됩니다. 도미솔, 도파라처럼 도를 기준으로 화음이 자주 구성되게 되죠. 이처럼 기존까지의 음악에서는 앞서 말한 도와 같은 중심과 이를 기준으로 짜여진 화음들이 있어왔는데 무조음악은 이들을 모두 버리고 갑니다. 몇백 년간 쌓아왔던 근간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알아볼 아놀드 셴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이와 같은 무조음악을 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작곡 방식이 되겠습니다. 음악의 수학이라고 하니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셴베르크의 12음 기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12음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음 기법은 이름에서 이미 말하고 있듯 12개의 음계를 이용한 작곡 기법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예상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12개의 음이란 한 옥타브 안에 들어가는 12개의 각기 다른 음들을 말합니다. 도, 도샵, 레, 미플랫,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시플랫, 그리고 시까지. 12음 기법에서는 이러한 12개의 음에 모두 동등한 지위를 줌으로써 이 음악에서는 모든 음들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다르게 말해 조성이 없다 를 어필합니다. 또한 듣는 이에게 하여금 기존의 조성음악과의 차이를 주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더 추가하는데요. 12개의 음이 소개되기 전에는 특정 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연속되는 음 간의 화음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앞서 말한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12개의 음을 한 번씩 화음처럼 들리지 않게 배열한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앞선 원칙들을 기준으로 12개의 음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죠? 12음 기법에서는 이러한 음의 배열인 음열들을 토대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들었던 음열에 박자를 입혀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음악의 벽돌인 음열이 이처럼 하나만 있으면 작곡에 한계가 있겠죠. 여기서 셴베르크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처음 만든 음열을 거꾸로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색한 느낌의 새로운 음열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음열들을 뒤집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짠! 벌써 4개가 됐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음열들의 음들을 이제 반음씩 올려봅시다. 그러면 옥타브까지 총 11번의 반음들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한 음열을 만들게 되면 뒤집어서 또 거꾸로 연주해서 총 4개, 그리고 반음씩 올려가면서 총 12개, 즉 4 곱하기 12 해서 48개의 각기 다른 음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음 기법에서는 이와 같은 48개의 음열들을 토대로 곡을 작곡하게 된답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하에 작곡된 셴베르크의 첫 무조음악인 피아노 모음곡 작품 번호 25번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셨나요? 음악 자체는 어색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틀 안에 있다는 게 혹시 느껴지셨나요? 이처럼 12음 기법으로 작곡된 무조음악은 화음과 조성의 탈피에 목적을 둔 것이지 다른 음악적인 형식은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음악 시간에 배우는 소나타 형식 기억나시나요?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전개한 다음에 끝에는 첫 주제를 재현한다. 조성음악처럼 무조음악에서도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곡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지 곡에 사용되는 주제가 조성과 화음이 없는 선율이 될 뿐이죠. 아놀드 쉔베르크가 12음 기법으로 그의 입지를 다지게 된 것은 단순히 앞서 말한 수학적인 접근뿐만이 아닌 기존까지 내려오던 음악 형식에 무조음악을 잘 병합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격적인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음악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2음 기법이 시작된 1920년대만 해도 12음 기법은 정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나쁜 쪽으로 말이죠. 아무리 음악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도 그랬지 이건 가도 너무 같다 라는 식의 신랄한 비판을 들었으며 나중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까지 한몫하여 미국으로 사실상 추방까지 당하죠.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도 그를 향한 무조음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고 죽기 직전까지 꼬리표 마냥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은 현대음악계에서 재조명 받게 됩니다. 수학적인 접근으로 음악이란 감성의 분야를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쉔베르크의 이론이 다시금 부상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재발견을 통해 쉔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음렬주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도 발전해 나가 여러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음렬주의는 앞서 말한 12음 기법에서 음의 높낮이를 통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음의 세기와 리듬까지 철저히 통제시켜서 작곡하는 진짜 체계화된 작곡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정형화된 스타일인 음렬주의의 대척점으로 우연성 음악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쉔베르크의 12음 기법 그리고 무조음악은 20세기 음악의 뿌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끝은 창대를 넘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12음 기법을 어려운 음악을 만드는 방법보다는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시작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쉔베르크의 12음 기법과 무조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처럼 세세하게 음악사를 다뤄본 적은 처음인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음악사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키랄이었습니다.